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1월 5일 수요일 삶의 예배 일기. 제목 두 증인.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제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 엉망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고 그것으로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멸시하고 거룩한 것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고 심지어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주심으로써 주 오실 때까지 교회를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측량된다는 것이 고난에서 자동적으로 면제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되 교회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공동체임을 깨닫게 합니다. 두 중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1261은 악이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두 중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한 두 중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원수들을 이기며 여러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두 중의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순교를 당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온 세상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름받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반드시 보호하실 것입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증인의 사명인 복음 전도를 위해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결정하시겠습니까? 금주 암송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기도. 하루 세 번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다섯 가지를 기록하십시오.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사역. 사역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 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예배와 평일 개인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말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감사하며 섬기리다.